뇌피셜. 당연히 성상설이지. 나는 성악설이다. 어, 나쁜 사람이야? 나 아빠 쓰레기야. 난 원래 악하니까. 종민이 형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어, 되게 나쁘다는 얘기.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미워할 거야. 아, 지금 구독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 크리스티안 나오고 멕시코 분들이 막 댓글 엄청 올렸어요. 크리스티안이 멕시코에서 맞나 봐요. 크리스티안, 땡큐. 멕시코 분들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은지. 아, 은지가 나오고 많이 올랐어요. 해외 팬분들도 그렇고. 와, 은지야, 고맙다. 나중에 한번 그 나은이로 한번 보내줘라. 일단 불러볼까요? 나와봐! 구토커! MC? 아, 소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망한다니까. 뭘 어? 망해, 뭘? 바로 스몰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뇌피셜이 굉장히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고. 어. 봤어? 봤지, 다 봤지, 난. 아. 이게 이제 이게 쭉쭉 가야 돼. 100만 힘들어. 그래? 그래서 치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 오늘의 토론 주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넌 뭔데? 당연히 성선설이죠. 사람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납니다. 맹자가 얘기한 성선설의 기본이에요. 주변의 요인과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그렇게 돼서 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처럼. 근데 종민이가 네 번호가 없어. 넌 있었네, 종민이 번호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바로 앞에서 번호를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길렸나? 아, 본래 나쁜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 왜 사람은 내가 아, 이게 왜 나쁘다고 처음부터 나쁜데 착해지는 환경에 따라 착해지는 것 같아. 아예 어떻게 착해질 수가 있지? 악한데? 그러면 경찰이 잡아간다 형. 귀신이 잡아간다 형.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교육은 하죠. 인성을 계속 하루 종일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지. 아니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 애들 보세요. 애들 태어날 때 눈빛을 보면 아빠 잘 지내봐요 이런 눈빛이야. 본디 약하다면 인간할 탄생 시켜? 이렇게 태어난 애 봤어요? 없어. 날 때부터 애들은 너무 천사같이 태어나요. 그럼 천사잖아. 천사지. 근데 그런 천사한테 야 하지마 그만해 울지마 뭐 하지마 왜 자꾸 하지 마라 그래 이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천사 그 착한데 왜 하지 말라 그래. 그거는 계속 천사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인 거죠. 선하게 태어났으니 주변의 요인을 악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수련하면서 선한 마음 끝까지 끌고 가자. 우리가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어른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은 어디, 어른이야 꼬마예요? 나는 어른입니다. 어른이요? 어른이라고. 땡해드릴게요. 땡. 아 이거 이 뉴스를 볼 때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좀 다치는 뉴스를 보고 하, 쌤통이다 하지 않죠? 야, 누가 좀 쌤통이다. 18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어, 쾅쾅쾅쾅 이렇게 보세요. 오케이, 컴온. 이러면서 보지 않는다고. 야, 누가 그런 무서워.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성선설이야. 형은 착한데 지금 악한 척을 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나빠. 나빠? 어. 근데 여기서 제작진들이 형 나쁜 사람 쓰고 있는 거야? 응. 뇌피셜 나쁜 방송이네? 그럼. 뇌피셜 쓰레기야? 쓰레기야. 돈 때문에 그래. 형이 돈을 출연을 안 바꿔야지 형 착할 수 있어. 어, 그래. 그럼 너 바텀 맞지만 오늘 출연이 없어. 너 없어. 나? 어. 와. 그래서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오면 본성이 나온다고 그래.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 명언이 있듯이 그게 본능이 아니고 그게 환경이라는 거야. 운전대를 잡았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껴들었어. 그러면 욕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거야. 형이 병원을 갔지. 그게 그래. 아니라 전쟁통에도 형 적십자 마크가 보이면 거기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거기 공격을 안 해. 그게 바로 성선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전쟁 중에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안 해야지. 왜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핵을 만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소수의 몇 명만 그러는 거야. 내가 선한데 악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요즘에 있었어. 뭐? 미세먼지 난리 났었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짜증나지? 나가기 싫고 따갑지, 따갑지. 야외 촬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아씨. 아, 그렇지, 그렇지. 악해지지? 어, 악해지지. 또는 5월 달에 편해져요? 아니면 약간 울컥해요? 5월 달에? 종합소득 쓰시고 하는. 아. 자, 생각해봐. 이게 방송 언제 왔어?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5월에 왔어. 뭐 잘못해가지고 예전에 대출해서 낸 적도 있어. 그렇지. 어. 그때 스트레스 받았어, 안 받았어? 스트레스 받지. 그런 요인에 따라서 미세먼지 또는 세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은 악해진다. 그때 조심해야 돼. 5월에서 7, 8월 사이. 자, 아니, 지금! 지금. 예, 안녕하세요. 조세현학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칠하잖아. 예, 안녕하세요. 저 김종민입니다. 문세윤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 그러니까 아주 아, 성격이 그래. 아주 그냥 불 같은 그런 나라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미세먼지가 그 많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이 되는 건 아니고 울적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그래, 좀 그래, 웃지도 않고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 세금 내는 거에 따라서 좀 행복지수가 달라지고 이런 게 좀 사실이죠? 아 그거는 전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만! 북유럽 국가들 세금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그냥 뭐 범죄율도 적고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우리 뭐 행복 선진국이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우울증 복용률이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왜요? 왜 그러지? 그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야지 뭐 복지가 좋고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작가님 마지막 저 질문 하나만. 성선설, 성악설로 지금 둘이 토론하고 있는데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저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먹고 사는 거가 가장 관심이 많고 작가님 너무 나쁘시네요. 자기... 들어가세요. 잠깐만, 네. 잠깐만. 작가님 문세훈, 김종민 누가 더 악하다? 지금 목소리로 들었을 때는 김종민 씨가 조금 더 세신 것 같은데 좀 압도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압도하는 쪽이 전 좀 악하다고 전 쓰레기입니다. 저 악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난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 쓰레기 김종민 쓰레기다. 쓰레기입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작가님 착하게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가 그렇게 착하다. 아, 착해. 착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너가 얼마나 착한지 진 비전 한번 해봐. 저 성유리 씨를 한번 제가. 진짜 성유리 씨? 뭐, 핑클? 아니 그럼 무슨 뭐 상암동의 성유리 씨? 아 이거 너 신나. 오 성유리 씨? 진짜? 핑클 성유리 씨? 여보세요. 누나 안녕. 안녕. 누나. 어? 내가 착해 안 착해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 너 개그우먼 후배지? 개그우먼 어? 무슨? 누나 경민 형이랑 잠깐 통화 좀. 여보세요? 성유리 씨 맞아요? 네네네 저 성유리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맥 안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드라마 같이 찍었어요. 아 드라마요? 네. 목소리 맞는데? 성유리 연락한 사람. 오씨 뭐야? 네 저희 샵도 갔잖아요. 어 맞아. 어 샵도 갔대? 나 성유 씨랑 샵 같은 샵이거든. 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와 유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유리 씨 그 뭐야? 어 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제가.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옛날 예전부터 네. 굉장히 아니, 저 그 바쁜 누나야. 빨리 물어보라고. 빨리 아, 바쁜 누나니까. 얼마 네. 나 잠깐 물어봐 빨리. 안 바빠. 세윤 보는 세윤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세윤이는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해요. 먹는 거 혼자 다 먹던데요? 먹을 아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요. 의외로 성선설 대 성악설로 지금 토론 중이거든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악설이 맞지 않을까요? 오 이렇게 성악이 와 무슨 소리야? 누나 나쁜 사람 아니잖아. 누나 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어 누나가 아니잖아.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악함이 조금 있지 않을까? 누나 혹시 그러면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바쁘니까 좀 끊을게. 김종민 대 문세윤 과연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먼저 김종민 어떻게 보여? 되게 착하실 것 같은데. 아니 멍청한 거 말고. 멍청하게 착한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뭐 주변 가요계에 소문이 있을 거 아니야. 김종민에 대한 방송에 안 보는 사람들. 나랑 활동을 굉장히 오래 코요태랑 활동 겹치는 시간도 많았고 그지? 나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예 그냥 형 급이 안 됐나 보다 그때. 별 소문이 없으시긴 했어. 누나가 생각하는 가장 착한 연예인 누구야? 누나 한 명만 딱. 보아 되게 착해. 보아 조보아. 보아 인성 넘버원. 아니 조보아요. 아 조보아. 배우 조보아. 유리 씨 세윤 나왔어요 지금. 세윤이 지금 창피해서 지금. 아 조보아 씨. 네. 누나 아무튼 고맙고요. 누나 그냥 헛소리 하고 싶을 때 한번 나와. 유리 씨 죄송합니다. 심심할 때 나갈게.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유리 씨. 안녕. 유리 씨 많이 봐요. 바이. 바이. 유리 씨를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냥 천사가 내려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천사마저도
소각선에 힘을 더 실린다라는 거야. 형이 무슨 말을 해도 난 지금 자꾸 조보아만 생각나. 야, 골목식당 그렇게 잘 보는데 내가. 지금 방금 이거 보시면서 넘버원 보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령층이 있는 거고. 어? 어, 조보아 씨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이거 지워줘. 인상 넘버원. 이거, 야, 이거 좀 지워줘. 제발 부탁드릴게. 제발. 좋아, 인상 넘버원. 형도 뭐 물어볼 사람 없어요? 형도 입만 좀 자랑해줘요. 네, 형. 아이고, 잡고 있었나 보다. 용진아! 네, 형님. 여기 지금 뭐, 저, 뭐야, 저, 그 소 흉내내라는 거 있거든. 소요? 세윤이 형, 세윤이 형. 아, 네피즌에서 잠깐 뭐, 잠깐 뭐 얘기 좀 하려고. 성선설 대 성악설. 너는 어디에 좀 더 힘을 실겠어? 성선설 거기다 저는. 아, 그렇지? 야, 우리 동생 좋다. 왜?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저는. 정해져 있다고? 네. 어? 그래? 야, 용진아. 말을 못하시네. 저 종민이 형 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뭐 그 거기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야 한번 나와. 어? 불러주세요. 아, 용진아 고마워. 네. 성선설. 아, 성선설. 성선설이야. 근데 너가 자꾸 성선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너 네가 잡아먹은 애들만 몇 마리인 줄 알아? 어? 너 지금 뱃속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간 줄 알아? 너 이 사살 그거 다 이거 악이야. 형, 그거 내가 다 먹고 안 배출해? 응가로 배출하지. 어. 그 응가가 어떻게 돼? 거름이 돼서 다시 자라나. 순환이야, 순환. 내부 순환로 알지, 계속 도는 거. 어쨌든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 저는 그런 동물이에요. 어, 다 잡아먹겠다. 아, 가는 거. 내가 잡아먹진 않았어. 잡혀 있는 거를 먹는 거지. 잡혀 있는 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미운 놈 떡 하나 이렇게 딱 떨겨줘. 어. 그렇지. 이게 성선설이야. 하지만 됐다. 너 왜 먹어? 그걸 왜 네가 먹냐니까? 내가 하나씩 맛봐야지. 너 진짜 나빴다. 악이다. 이건 안 돼. 이거 뺏어 먹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날 지키기 위해서. 이건 날 지키기 위해서야. 이거 악한 거야. 아니야, 악한 게 아니야. 나 웃으면서 듣잖아. 착하다며. 사람 원래 본디. 걔는. 먹을 때 건드려 물지. 너 그 아니 돼지잖아. 나는 개돼지야. 고아도 나 먹는 거 같잖아. 어, 보여줘 봐. 야, 바로 만나봐라. 양념을 좀 묻혀줘. 됐어. 내가 한 입만 먹을게.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콩 한쪽 나눠 먹자. 이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잘지라고. 자, 먼저. 착하니까, 시작. 착하니까. 더 착해져야지. 더 착해져야지. 난 원래 낫겨. 악하다니까. 조금 더 착해져. 끊고 또 먹는 건 반드시 구입이잖아. 야, 김종민 쓰레기네. 어? 뇌에서 피난다고 해서 뇌피셜인가? 어? 아니, MC를 밥을 먹이고 하라 그래. 아니, 여기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많이 남겨줬어. 내가 형이 악한 마음 있는 줄 알고 두 개를 준비해달라 그랬지. 뇌피셜에서 한 입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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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입에 다 먹는지 아프죠? 우와. 우와, 이건 사람 아닌데? 우와. 딱 세 숟가락이 끝났어. 우와. 토론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협동이란 거야, 협동. 협동이 뭔데? 얘네들이 맛이 협동. 서로 구워가면 얘네들이 다 착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선설이다. 자꾸 막 다 막 뜯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야, 어?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떠십니까? 아우, 사이다 좀 주세요. 오른쪽에 아이를 꾹 눌러주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 맛있다.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뇌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쫙.